예,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오늘은 버스 타다가 엔진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 나온 김에 원래는 여기 타이머를 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운행한 키로수로 엔진에 사용한 기간을 알수 있는데, 이런 이제 산업용 이런 엔진들은 타이머를 여기다 달아놔야 돼요. 타이머를. 타이머를 구매해서 달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타이머를 달아놔야 이 엔진이 가동한 시간이 이렇게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우리 신차들도 중요하다는 저기 신차들도 구매를 했을 때첫 키로수 운행한 다음에 짧은 주기 내에 빨리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이제 실린더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데, 예전에는 그 쌀가루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엔진 오일 주기를 빨리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교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이 엔진을 올려놓을 때 여기다가 이제 고압세척기 업체는 이 밸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건 진짜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어보니까 우리 일반 이제 PT 나사가 아니고 인치 야마래요. 그래갖고 안 맞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맞춰갖고 해야 되는데, 한번 풀러본 다음에 맞는 부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이제 풀었을 때 만들어서 놓는 게 나은데, 오늘 또 휴일이고 그래가지고 구하기 힘들고, 일단은 엔진 오일만 먼저 원래 더 빨리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교체 주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단에 여기가 엔진 오일 배출구입니다. 그리고 주입구는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있고, 그다음에 게이지는 여기 있고, 그다음에 필터는 좌측에 있습니다. 필터도 가릴 수 있으면 갈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일 쿨러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달려 있고, 이건 팬이고요. 공냉식이다 보니까 수냉식이 아니고 공냉식이라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냉식은 자연 공기에서 냉각이 되는 방식이라서 열이 많습니다. 네, 고열이에요, 고열. 수냉식은 이제 물로 해주니까 그나마 난데. 그래서 이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풀면 여기가 바닥에 오일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자마자 이 파이프로 이걸 대가지고 오일을 빼내려고 합니다. 예. 바닥에는 최소한 흘러갈, 어쩔 수, 좀 흘리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잘 맞춰야 될 텐데, 보양은 어렵고 그냥 풀어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아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나사는 16mm입니다. 16mm. 난리 났어. 8분에 온가 보다. 아닌가? 뭔 뜻이야 이게? 자석인가? 자석인 것 같은데? 아닌가? 자석? 자석 아니네. 오일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일이 뭐 물처럼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빼고 나면 좀 불어내야죠. 작은 걸로 해서 아예 집어넣습니다. 딱이야, 딱. 응? 근데 왜 불어가 안 돼?
다 나왔나 봅니다. 근데 오일 상태 이렇게 나쁘진 않네. 오일 보면 엔진 오일을 보면 컨디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 폐 오일은 이제 카센터에다 갖다 줄 거예요. 이걸로 구리스를 만들거든요. 엔진 오일로 재생해서 구리스를 만들어요. 필터도 빼서 필터가 이제 규격이 맞으면 똑같으면 아마 소형차 오토바이용으로 갈아야 될 자동차용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의 맞으긴 할 거예요. 안 되면 오일 상태는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예. 네. 씨 갈았는데 안 맞아가지고 다 새는 거 아니야?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을 것 같아. 사이즈가 크다 보니 왜 여기 찌그러졌어? 이거 시켰네. 원래는 이 필터 전용 저기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났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다 자가로 집에서 자동차 오일을 갈았었거든요. 그래서 공구들 다 있어요. 원래 다 전용 따로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요 오일 배출구 마개가 이게 인치 야마라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설다 맞다 하더라도 여기가 밸브 달기가 여기가 지금 뭘 달더라도 여기 걸려요. 됐고. 이거는 자동차 오일 갈 때 그때 병에다 담아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처리 좀 해야겠습니다. 네. 좀 잘라서 이렇게 해서 노트를 할게. 자, 2.3리터니까 이게 4리터짜리니까 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2리터까지 넣어야 돼. 2리터까지는 딱 보면. 그리고 오일은 이제 10와트 30을 넣어주는 게 좋은데 하절기에는 지금은 아직 약간 동절기이기 때문에 5와트 30을 넣었다가 이제 여름 오기 전에 한번 중간에 한번 다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요 4리터 카센터 가가지고 예 15,000원에 샀습니다. 15,000원. 이걸 또 사진은 안 찍었네. 작업 사진.
일단은 정량대로 넣겠습니다. 일단 2.3리터. 오일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고, 조금 넣어도 안 좋고, 딱 진짜 적정량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리터입니다. 2.3리터를 넣어야 되니까, 일단 2리터에서 조금만 더 넣고, 그리고 게이지 봐가면서 넣을게요. 2리터 좀 넘게 넣습니다. 차 기울기로 봤을 때는, 조금만 더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적정선에 찍혔거든요? 예, 여기까지 찍혔어요. 그러면 이게 차가 약간 조금 기울어져 있으니까. 부러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부드러졌어요. 좀 소리가 좀 조금 부드러웠어요. 요거는 이제 펌프 오일, 디젤. 네, 보시면 점도가 끈덕끈덕합니다. 15와트. 그리고 요거는 여기 감속기 미션 오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굿.